자, 보를 주요 단어에 어떻게 붙이자 계속하겠습니다. 슈어. 자, 슈어가 라이. 말이 온다. 슈어치. 말이 간다. 그래서 보통 슈어 라이, 슈어치.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뭐 어쨌든 간에가 이제 슈어 라이, 슈어치. 슈어추로 말이 나가는 거고 슈어샹로 말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말을 잘한다는 얘기고. 슈어샹라이, 슈어 말에서 올라오는 거죠. 말에서 올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거나 슈어샹라이나 슈어치라이나 뜻이 거의 같다는 얘기고요. 슈어추라이도 거의 뜻이 같다. 그다음에 샤치라 그러는 거는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미래로 해서 계속 나간다는 거니까 슈어샤치는 계속 말을 해 나간다.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결과보로 쓰면 말했는데 결과가 잘 됐다. 그러니까 말 잘했다. 말했는데 잘했다. 말을 똑부러지겠다. 말을 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다. 말했는데 잘못했다. 말했는데 다 했다. 이렇게 결과보로 쓰면 이따구로 쓰이고. 자, 이 가능보의 부정형은 여기다 그냥 뿌만 붙이면 다 가능보의 부정형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안 온다고. 올 수가 없다고. 쇼블라이. 여기다 붙으면 쇼부치. 말이 안 나간다고. 다 읽은 거죠. 말이 안 나간다고. 가능하지 않다고. 나가는 게 가능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능하지 않고, 말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계속할 수 없고, 말이 안 나오고, 이것도 말이 안 나오고, 완 써면 쇼부하니까, 쇼부, 이거 보면. 쇼부하는 말을 끝낼 수가 없고 슈어부 구어 여기 뭐 보통 뭐가 하나 더 붙는데 슈어해서 넘어가지 못한다고 누구를 너를 너는 그를 그러니까 말로 못 이긴다고 이때 쓰는 거고 슈어하는데 칭추가 안 된다고 자 이게 역시 다 가능형의 부정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는데 좋게 말이 안 된다고 슈어부카이 슈어하는데 랴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말을 끝낼 수가 없다고 네, 슈어불랴오 그 다음에 수량보어로 쓰면 다 이게 다 슈어 뭐 슈어 이 한번 말했다 한 말해볼게 뭐 이렇게 하면 다 슈어 다 보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다 뒤에 온다 그러니까 수량보어도 계속 쓸 텐데 뒤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자 슈어 다음에 짜이 같은 전치사가 오는 동사가 되고 전치사가 오고 또는 이제 슈어 짜인데 잘못 쓴 거고. 자, 슈어. 자, 말하는데 어떤 위치에서 말한다. 뭐 걸어올 때 어디에서 말한다. 말하는데 어디에서 말한다. 이럴 때는 이제 슈어짜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만 하면 뭐알 듯, 모를 듯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예문을 좀 보면 곱씹어 말해도 결국은 몇 마디의 말뿐이다라고 했을 때 곱씹어 말해도 우리말로 하면 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이게 뭐다? 슈얼라이 슈어치가 된다. 슈얼라이 슈어치. 그래서 슈얼라이 슈어치. 그래 봐야 그몇 마디 내에 나지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통화를 그만두고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이런 말이 이제 우리가 통화를 그만두고, 우리는 자꾸 이제 그만두고라는 것에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말이 잘안 되는데. 자, 말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을 계속하니까 말을 계속 못한, 안 하고. 말을 계속하는 게 뭐였죠? 샤치. 슈어 샤치. 그럼 말을 계속 안 했다 이거지. 그럼 메이슈어 샤치가 되면 된다 이거야. 메이슈어 샤치. 그 말을 쓰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워 메이 쥐시라는 부사를 쓰고 메이슈어 샤치 말 그만하고 꽈라 뭐 전화를 꽈라 했다. 그다음에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울 때 말하는 거를 들어서 올려서 해봤더니 그게 뭐야? 슈어치라이. 그러면 실천하기는 쭈어치라이.
그래서 슈어치 라이 롱이 슈어치 라이 난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심결에 말을 잘못해서 말을 했는데 결과가 잘못해서가 된 거예요. 슈어 추얼러, 슈얼러 추어, 슈어 추얼러.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의, 우의, 무의, 우의. 미움 사는 건 뭐라 했어요? 더죄, 득죄, 득했다 죄를 더죄. 그래서 우이 슈어 추어 슈어 추어 그래서 더죄 그 사람에게도 모임 날짜를 분명히 알려준 거니 자 이것도 우리는 이제 자꾸 이게 이런 걸 부사적으로 쓰려고 그러네 이거야 분명히 알려줬니 근데 얘네는 이걸 다 어떻게 쓴다고 슈어 했는데 추어 했냐 슈어 했는데 칭추했냐 슈어 칭출러봐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휘더르즈 헌타 슈어 칭출러봐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정확히 가르쳐 줬니? 이게 입심이 대단해서 당해낼 수가 없다. 자, 이것도 막 쓰려고 그러면 어렵고, 그러니까 말하는데 너를 못 이긴다니까 부구어잖아, 그죠? 예, 넘어가면 더 구워. 슈어부 구원이.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된다. 슈어부 구원이. 니 주의가. 이것도 어려운 거 글자가 쓰면 입이 있고요. 치자가 있고, 각자가 있거든. 주둥이 취자예요.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부터 먼저 말한다.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할때 많이 쓰는 건데, 어려운 얘기부터 빨리 하라고. 그래서, 말하는데 어디에서? 앞쪽에서. 말한다? 어디에서? 앞쪽에서. 슈어, 짜이, 젠더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가 슈어 하는데 어디서? 짜이, 젠더. 젠더에다가. 그의 삶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네. 이게 뭐에 끝이 없는 거야? 말하는데 끝이 안 난다고. 그럼 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끝났어. 쇼완. 말하는데 끝이 안 나는 불가능이야. 쇼부완. 예, 그래서 용유의 쇼부완 이렇게 쓴다. 이거지. 이것도 쇼치. 말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의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계속해 이제 하여튼 이제 중급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꾸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자꾸 작문을 해봐야 이렇게 작문을 해보면 들리는 것도 같이 다 들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말을 꺼낼 수가 없다고 말이 출라 말이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슈어부 출라 이가 되는 거예요 슈어부 출라 그렇게 얘기했건만이라고 하는 게자 말했는데 많이 얘기했다는 얘기지 그게 그렇게 얘기했건만이 말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그러면 아까 말한 수량 보자 슈얼러 뚜어츠가 되는 거예요. 자, 슈얼러 두어치인데 그렇게니까 슈얼러 나머 두어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슈어가 끝났습니다.